제가 이건 진짜 말씀드릴게요. 그냥 너무 오랫동안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엄마한테 다가가 걱정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다 잔소리로 또 끝날 것 같아서 아들들은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아들로서 오랫동안 살아봤고 또 자식을 키우면서 깨닫게 된것 중에 하나인데 어머님이 한 번은 생활 패턴을 그리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.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만 엄마가 상처받더라도 오늘은 딱 얘기를.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다뭐 저희가 걱정돼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다할줄 아는 성인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했어서 지금 쉬는 동안에만이라도 연락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존감을 좀 낮추는 그런 말씀을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있고 마음 아프게 했던 거좀 미안하다. 엄마도 노력해 볼게. 은창아, 엄마하고 몇년 전부터 약속한 담배는 꼭 올해 안에 끊어졌으면 좋겠고, 아까도 우리 인창이가 얘기했지만 차선을 너무 자주 바꿔요. 아주 자꾸 바꿔요, 진짜. 그냥 독립하셔야 될것 같아요. 2차 자,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잉크부터 갈까요? 국민의단이다. 네. 그 두 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이와 동문이에요? 네. 의견이 필요 없어. 한 사람한테 얘기면 텔레파시가 통한 거죠. 독립적인 생활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거 어떤 의미인지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고민이라고 생각해요. 조금 걱정을 덜으셔도 될것 같고 아드님을 더 믿으셔야 될것 같아요. 고민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눌러.